제가 예. 그 사이에 공부를 좀 했습니다. 그렇게 생각이 바뀐 거예요? 생각이 바뀌었어요. 왜냐면 그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여기는 시공간 합쳐서 4차원이잖아요. 예. 어? 4차원도 믿으세요? 4차원은 믿으세요? 4차원. 아, 여기가 4차원이에요. 예. 아, 강심령. 시공간 합쳐서. 근데 제 생각엔 네가 4차원이야. 장국영 씨가 사실 H.O.T 그 시절 때는 굉장히 사실 나왔 캐릭터가 과묵한 캐릭터. 예. 맞았죠. 예. 아, 그때는 제가 좀, 사투리가, 예. 네. 맞아요. 사투리, 못했고, 사투리도 좀 있었어요. 사투리를 쓰신다고? 지금 네. 전혀 모르겠는데. 제 고향이 이제 구미라서요. 아, 경상도 분이시죠. 네, 경상도 분이라서요. 그때 강호동 선배님을 보면서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아, 진짜요? 아, 정말요? 아, 거짓말 아니에요, 정말. 네. 표준어는 사실은 그 써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예. 자기도 모르게 급할 때 이게 튀어나오는 게 지금도 튀어나오네요. 급하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튀어나오세요? 이제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게 예. 사투리가 나오기 마련이거든요. 아, 이제 그 예전에 활동할 텐데요. 예. 집 앞에 이제 팬들이 굉장히 많을 때 숙소 생활을 할 때 또 사실 막 나가서 놀고 싶기도 하고 그 당시에 팬분들이 앞에 뭐 수천 명 있을 텐데 어떻게 빠져나갑니까?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고 망을 보고 그날은 좀 없었어요. 사람들이 그래서 됐다. 어디든 가면 가보자 라는 생각을 하고 안경 끼고 이렇게 막 분장을 하고 싹 나왔어요. 문을 열고 싹 나와서 없는 거예요. 이제 고민한 거죠. 어디 갈까? 그냥 한참을 좀 건데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. 싹 봤더니 저기서 무슨 검은 물체들이 나타나는 거예요. 눈자처럼. 이러면서 저를 나중에 보니까 한 100명이 넘는 거예요. 팬들이? 네. 그래서 어떻게 하지? 어떻게 하지? 막 뛰어도 보고 막 별 방법을 다 해봤어. 막 골목을 뛰고 뭐 계속 따라와요. 오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계속 그러는 거 해서 막 이러다가 저도 너무 울컥해서 오랜만에 나왔는데 정말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뒤를 딱 쳐다보면서 좀 양재지. 다 통하는 말입니다. 모든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는 겁니까? 그러니까 영화 안에서 보통 앞에서 이렇게 머리가 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보통 서울 분들은 저기요 잘 안 보이니까 좀 가만히 앉아 계시겠어요? 예. 이러잖아요. 예. 경상도는 그렇게 안 해요. 쫑! 쫑! 저희들은 그냥 무조건 뭐 할매 쫑! 권유할 때도 권유할 때도 좀. 그렇죠. 아, 좀에서 딱 끝이에요. 좀. 진짜 네. 사투리를 고쳐야겠다 본인이 딱 마음을 먹은 다음에 실제로 말수가 줄어들게 된 거죠. 그러니까 사투리가 자꾸 나올까봐 말을 안 하는 거예요. 맞아. 저희끼리 있을 때도 진짜 감옥했어요. 저희끼리 있을 때도 가만히 안 하고 있다가 딱 필요한 말 있잖아요. 진짜 해야 되는 말은 이제 서울말로 여기서 계산을 해서 예.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어떻게 해요? 딱 제가 기억했던 초반에 두 가지 말을 좀 주로 쓰셨는데 저희한테는 밥 먹었니? 요거 하나.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일을 하거나 회사 분들한테 이제 고생하셨던 분들에게 또 이것도 계산을 해서 한참 생각하다가 수고하셨어요. 이렇게. 두 가지 서울말을.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데 한 분이 유독 얘기에 집중을 못하시고 계속 보고 계세요. 어떤 분? 누가요? 카라의 박효리 씨가. 네. 제가 사실 H.O.T 굉장한 팬이었거든요. 예, 예. 근데 심지어는 저는 정말 우혁 씨 그 첫 솔로 콘서트에도 막 정말 미친 듯이 갔어요? 예매를 해서 앞자리에 가서. 아, 진짜? 예, 제가 가서. 아니, 앞자리 가려면 진짜 그 막 팬분들끼리 경쟁 붙어가지고 막. 예, 그 1초 만에 나가는 그런 자리들 막 제가 가서 봤는데 우혁 3호 그 풍선을 들고 막 이렇게 응원을 했는데 오빠께서 춤을 추시다가 땀을 닦고는 이 앞자 그 앞으로 나